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너무 부족하죠.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또 자리라도 준비하고 의자를 더 많이 준비하는 건데 죄송스럽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대신에 서 계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경품 축전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한 장, 저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은 경품권 2장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1등 경품은 전기자전거 130만원짜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본인 당첨인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13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부가세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양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께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저희 창포원에서 함께하는 우리 2024 극창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들꽃향기와 색소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분, 우리 사회자 MC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또 연주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진아 사회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면에서 너무 불빛이 비쳐가지고 제가 눈이 부셔서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극창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4년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을 이 창포원에서 색소폰과 들꽃향기로 가득한 이 저녁에, 지금 너무 이른 저녁인 것 같죠? 하지만 저녁 시간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에이스팀, 남녀 혼성팀인데요. 초대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셨죠? 경품 무지 많은 거. 끝까지 앉아 계셔야만 이 경품권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음악 잘 들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너무 잘하세요. 네,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